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눈쟁이에요? 오늘 할 컨텐츠! 바로. 조명이 왔어요. 며칠 전에 조명을 시켰죠.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조명해서 그냥 멀리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걸 바꿔야 돼요. 이 천장등. 천장에 등이 이렇게 돼 있어서 빛이 너무 직격으로 와요. 그게 커버가 없어요. 집에 처음 왔을 때. 그래,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그래요? LED 등 찾아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귀찮아. 차차. 오! LG 거. 잠깐만. 우수한 품질의 삼성 정품 LED 칩을 적용한 제품이라고? 아까 저 LG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삼성 LED 칩을 적용한 제품이라고요? 원형 방등, LED 방등, 60W짜리가 있네요. 장강 콘센트 껴져 있는 게 32,000원. 뭐야, 얼마 안 하네? 이거 내가 달아야겠죠? 내가 달아야 되는 거지. 네. 조명, 저희 지금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요 조명을 바꿔줘야 됩니다. 지금 빛이 좀 칠흑 같잖아요. 흩날리는 빛이 아니고 빛이 한쪽에 쏘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뚜껑이 없어서 아무튼 오늘 이걸 설치를 해볼 거예요.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.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먼저 설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LED가 근데 개별이 아니고 LED가 통짜네요. 차량이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 방 전원이 전부 다 연결돼 있는지 한번 보고. 오오 전등만 따로 돼 있습니다. 전등만. 아 오케이, 어떻게 설치하는 줄 알았다. 이것만 설치하면 돼. 위에 있는 거 뗀 다음에 이것만 설치하고 저 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거를 쪼으면 되네. 오케이 알았어. 보면 딱 알지. 딱 알지. 아, 이 책상 튼튼합니다. 아, 이 책상 어디서 샀냐면 퍼니처스. 아, 저 이거 광고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. 일단은 전구를 먼저 뺄게요. 전구를 쭉 하고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이거 혼자서 하기에 좀 그런데? 하다가 대형사고 날 것 같은데? 잡아주는 사람이 님! 님! 지금 님 얼굴 나와도 됨? 안 됨? 그러면 끄고 합시다. 이거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잡아줘야 돼. 됐죠? 이렇게 뗐고요. 그 불을 켜지 마세요. 거북이 내려놨음. 거북이란다. 두꺼비. 야씨. 일단 이거 장착 먼저 합시다. 야, 컴퓨터에 쓰는 게 아니었네. 위치 괜찮냐고요? 괜찮으세요? 괜찮대요. 네. 아씨. 지금 야씨. 일단 한번 틀어봅시다. 일단 뚜껑 설치하기 전에 터지는지부터 해봐야지. 오! 와우! 빛 개밝아! 야 개밝아! 와 씨! 원래 조명 밝기가 완전 다른데? 개밝아. 없어라. 뭐하겠지? 아니 뭐야? 아 맞다, 이거 콘덴서 안 달았다. 아 씨, 또 내려야 되네. 콘덴서 이거 어떻게 달는 거지? If you want a lover, I'll do anything. 잠깐만, 근데 이거 동그란 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, 이거? 이거 네 개 있단 말이에요? 뭐지, 동그란 거 이거 왜 있는 거지? 모르겠다. 이상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이거 너무 덜렁덜렁거리는데? 나사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? 덜렁덜렁거려.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 게 이거 나사 박으라고 구멍이 있는 거 같거든요? 자, 손잡이 같은 게 플라스틱이 달려있고
여기 끼우는 건가? 짜잔! 와우! 아! 아! 저 콘덴서! 콘덴서! 아! 야! 콘덴서 고정하라고 나사가 있는 거였구나. 근데 콘덴서 그게 없던데, 홀이 없던데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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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덴서를 여기 뒤로 넘겨가지고 밑으로 뺐어야 됐나? 아, 참! 아씨, 테이프 갖고 와야지, 뒷바퀴. 아, 편안. 이 정도 편안하지.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. 아, 편안! 콘덴서 안 보인다. 이제 아까보다 빛이, 혈색이 좋아졌죠? 여러분, 아까하고 비교해보세요. 편집자님! 아, 방이 엄청 밝아졌어요. 인생 전기입니다. 아, 힘들었던 전기 설치였습니다. 후기. 사진 속의 캡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어요. 동그란 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? 나는 썼는데! 나는 썼는데! 이거 나사 두 개는 어디다 쓰는 거냐?